게임을 할 건데요. 너무 잘해요. 어, 잠깐만요. 만약에 잘못 맞추시면 된장찌개에 된장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다 들어가도 맛이 없을 수도 있어. 나쁜 자는 힙해요. 정력고사 1등. 네. 재료를 하나 선점하실 수 있는 걸 드릴게요. 지금요? 네. 근데 고기 하고 싶긴 한데 내가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런 거 하지 말고 고기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사랑하는 명아야. 목말라서 콜라도 하고 싶긴 한데. 근데 고기는 맞출 수 있지 않을까? 네, 고기 해줬으면 좋겠어요. 고기 할게요. 좋아요. 그럼 소세지를 걸고 문제 갈게요. 소세지? 나도 그냥 육상이나 할걸 그랬다. 조금만 불쌍한 척하면 신발도 거져. 칠래? 나 치고 그 핑계로 정지 먹어. 어, 내가 알 것 같아. 너무 쉽다. 이거 이지하다. 어? 이게 뭐야? 내가 말했던 거잖아. 아, 창원이 싸움. 아! 김치 중에. 너무 쉽다. 3등밖에 못했는데요. 3등이 난 거지. 정말 잘했어요, 연아. 연아, 우는 거 아니지? 예수한테 잘해줘요. 나한테 왜? 몰라 이거? 정답. 육상 그 대회? 여운이? 어! 우는 장면. 맞아. 우와! 아, 김치 땄어. 정답! 아! 여운이가 명왕을 만나러 옥상을 가려가다 넘어지는 장면. 맞아. 오. 쉬운데? 우리 너무 야, 잘한다. 다 맞추겠는데? 시작! 어, 잠깐만! 여운이가 밥 먹는 장면. 예! 이지하다, 이지해. 그냥 다 먹겠습니다, 저희가. 밥입니다. 네. 밥 중요해. 시작! 빨리. 자. 제일 싫어하는 장면. 아, 그 상원이가 옷 갈아입는 장면. 맞아.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긴장이에요. 네. 선배한테서 여자애들 냄새나요. 너 형 여자 냄새나요. 맞아. 아, 너무 연주를 사랑한다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아, 뭐. 뭐야. 호박 괜찮아. 호박은 괜찮아. 뭐야? 장면이었어요. 그럼 진짜 벗지. 아니 잠깐. 땡. 이게 너무 어렵다. 뭔데 이게? 아니 필요해. 3장 못 치자. 3장은 있어야 돼. 가자. 가보자. 화이팅. 아. 뭐 하는 거예요? 햇빛이 너무 따가워서. 이상한 싹질 그만하고 치워요 좀. 아. 패스. 아니 이거. 정답. 햇빛이 또 따가워서. 그래 이게 바보야. 뭐가 따라왔다고? 어 괜찮아. 그 정도 괜찮아. 축하해. 그러면 된장 두부국이네 그냥 거의. 그냥 두부 있잖아요. 고기도 있어요. 고기 좀 넣어가지고. 고기 생기랑 고기 싫어.
명아 형 그거 할 수 첫 만남 챌린지 할 수 있잖아. 아. 아무도 알려줘. 나 알려줘야 돼. 아무래도 어르신이어가지고. 봐봐. 그냥 막 대충 따라하면 돼. 어, 따라할게.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두 번 생각하고 첫 만남. 너무 뭐야 몸이 안 움직여. 몸이 안 움직이지? 이렇게 세 번. 마비가 오고 있어요. 어. 몸에. 야, 다 잘하면 이상하잖아. 오케이. 한번 해볼게.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뭐 할 거야? 일단 삐삐가 불을 지펴야 돼. 불을 내가 지펴줄게. 야 됐어. 된장찌개 됐어. 너 찌개 끓일 수 있겠어? 됐어. 양파는 썰어봤어? 손만 안 썰면 돼. 쌈장, 된장 됐어. 뭐가 됐어? 된장 맛이 나고 뜨거우면 되는 거잖아. 쌈장이 왜 들어가? 야 된장 맛이... 스탑 떨지 말고 빨리 해. 태빈이 형. 아. 일로 와봐. 겜자. 어떡해? 물을 받아야겠지? 야 너 진짜인지 모르겠구나. 진짜 몰라 어떡해? 근데 이게 묘미 아니겠어? 아니 어떻게 나이 서른 먹고 된장찌개 한 번도 안 끓여봤어? 나이 서른 안 됐어 아직. 자 고민해보자고. 아니 근데 된장을 넣고 말고가 아니라 얘네들을 좀 손질을 해야지. 손질할게. 나이 서른 먹고 뭐 한 거야. 아 그럼 야채를 씻자 일단. 눈물 날 준비됐어? 무서워. 너 스타치 무서워. 케빈 처음 온다 그랬나? 어. 약간. 아니 하지 마요. 손 다친 거 손 대요. 하지 마. 미안해. 겁이 많아가지고. 아 진짜 겁이 많아가지고. 근데 감자를 씻는 게 맞아? 씻어야 지금 안 씻고 먹을 거야? 흙이랑 먹을 거야? 야 자연인이다 못 봤어? 우리는 자연인이 아니야. 그냥 넣으면 되지 않을까? 모르겠어 넣을게 그냥. 뭘 넣어! 된장을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나 내 느낌 가는 대로 하고 싶어졌어. 그럼 다시 나 아무리 넣어도 맛없는 거는 맛없어. 나 불을 붙여. 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야? 일로 와. 무서워요. 붙었어. 오, 너무 멋있지 않나요? 불 잘 지피는 남자? 멋있죠? 이걸 밀어 올려야 되나? 좀 기다려야 돼. 수채 붙어야 돼가지고. 마른 된장이 없구만. 나는 고기를 잘 못 구워. 남친, 고기는 레어로 드시고 싶으세요? 미디움으로 드시고 싶으세요? 남자친구분은? 저는 미디움이요. 미디움으로요? 네. 이게 약간 이렇게 기름이 떨어지면 더 잘 붙어. 아 진짜? 맛있게 구워줘. 어, 장난 아니지. 나 믿어. 이것도 구울 거야? 응. 된장찌개 버섯 좀 넣었어? 필요 없어. 된장찌개 이거 망했어. 왜? 어제 그냥 저거 못 먹어. 자기야 이거 왜? 아 뭐해? 뭘 뭐해? 잘하는 거 같은데? 양파를 다 넣은 거야? 양파를 이걸 좀 더 넣고 너는 이거 호박을 좀 썰어서 넣어. 호박 어떻게 썰어? 호박 드시죠? 아니 호박 그냥 떼갖고 그냥 썰어. 통째로 썰어. 이렇게 썰어? 응? 너 맞아? 아닌 것 같긴 한데 뭐 전하는 것도 아니고. 명아 형 이거 어? 맞아? 그걸 반으로 잘라봐. 차, 진짜 이게 뭔데? 아 오케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응 그렇게 해서 하나씩 이렇게? 아니지 손 다치니까. 아 이렇게? 어. 아 이렇게? 이 손을 약간 이렇게 하고 잘라. 이렇게? 어, 야, 그렇게 하면 손가락 잘린다. 이거를 설레게 하지 마. 이렇게 손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잡고. 이거랑 방금 거랑 뭐가 달라? 이렇게 하면서 칼을 이렇게 설레게 하려고 했던 거야? 맞아? 그렇게? 어. 좀 더 얇게 해도 될 것 같아. 나는 굵은 거
그럼 저는 이제 혼자인 관계를 상황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깃집 알바생이고요. 네, 손님. 저희 가게 시그니처 메뉴는 삼겹살이고요. 반찬은 저기 셀프 코너에서 가져다 드시면 되시고요. 아, 진짜요? 아, 네. 특별히 손님만 제가 직접 갖다 드릴게요. 아, 잘하고 있어? 고기 원래 잘 안 익어요, 손님. 아, 손님. 네? 제 남자친구예요. 아, 예. 네. 잘 어울린다고요? 아, 감사해요. 나 될 것 같아, 기다려봐. 그거 알지? 요리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막 하는 거. 원래 이렇게 칼로 이렇게 해줘야 약간 요리사 느낌, 삭. 괜찮은 것 같기도 해. 괜찮은 것 같긴 해, 괜찮아. 이제 시트키 쓰는 거야. 다시다? 고추장, 쌈장, 다시다. 팍 넣고, 마지막에 두부 팍 넣고.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지? 아니야. 아, 못 본 걸로 할게. 그거 같아. 아니, 누가 된장찌개에 쌈장을 저렇게 넣어? 쌈장 넣어야 돼, 맛있다니까. 깊은 맛이 없었어. 근데 하는 거 같아. 네. 표정 관리. 어때? 형이 내 요리 망쳤어. 아니야. 이거 넣어, 자. 넣었다니까! 더 넣어야 돼. 아, 근데 괜찮다, 이렇게 구우니까. 천천히 구워야 돼. 그래야 더 맛있어. 네? 한 번에 확확 하면 빨리 타. 오케이. 야, 안 잘라도 되나요? 아니, 왜 이렇게 조그만하게 소심하게 숯은 팍팍 넣더니. 아, 내가 굽는 걸 진짜 잘 못해. 아, 굽는 거 내가 할게요. 남친이 쉬었으면 좋겠어. 무슨 고기야. 슬슬 고기가 익고 있거든요. 오. 조심. 일로 와. 고기는 사랑을 다해서 많이 구워줘야 돼. 그래야지 이제 맛있어지는 거야. 고기에 눈을 떼면 안 돼. 그럼 맛이 없어지거든. 잘라야겠다. 내가 잘게. 너가 뒤집어. 오, 잘라면 그래도 남친 좀 걱정 해요? 아, 그럼요. 조심해야 돼. 이거 불 확 올라온다 갑자기. 좋다. 오, 잘 자르는데. 어, 좋은데? 우리 합이 잘 맞아. 장난 아니야. 당연하지. 하루 이틀 맞춰본 것도 아닌데. 하루 이틀이요? 언니 약간 두툼한 게 자른 게 좋아? 얇은 게 좋아? 난 두툼하게. 나도. 와, 잘 맞아. 그러면 그건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짜장면. 짜장면 하나 둘 셋이 너무 빨랐어. 알았어. 그러면 물냉 비냉 하나 둘 셋 비냉 한 번 하나 더. 감자 고구마 하나 둘 셋. 감자 고구마 하나 둘 셋 고구마. 고구마. 나 고구마 좋아하는 거 알잖아. 알지. 알아서 일부러 원래 감자 좋아하는 고구마 한 거예요. 명예를 맡고 싶어가지고. 아, 뭔가 아쉬운데? 된장을 또 넣어? 된장찌개니까. 칼칼한 맛이 부족한가 봐. 누가 된장찌개에 고추장이랑 쌈장이랑 된장 다 넣어. 그건 그냥 장찌개지. 조금만 넣어보자 그럼. 아, 그럼. 너 맛있다고 하기만 해봐. 너 여기 바로 퇴출해 날려버릴 거야. 저 뒤로 끈적끈적해야 맛있는 거야. 고기가 왔습니다. 뭐, 찌개의 맛이 진짜 궁금하긴 해. 고기 왜 이렇게 많아? 고기 많지. 우와. 오, 진짜 맛있겠다. 따라라라따 따라라라. 야. 야, 괜찮아 생각보다. 따라라라따. 아니 괜찮지 당연히. 무슨 일이야? 된장찌개야 쌈장찌개야 뭐야? 이거 장찌개 그냥. 장찌개? 고추장 된장 쌈장 다 들어왔는데? 형 혼자 다 했어? 원래 물이 없으면은 소용이 없는 거지. 찌개는 맛있겠어요. 먹어볼게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와, 너무 와. 맛있겠다. 이거 보세요. 한 입만 너무 맛있겠다. 야, 일단 된장이라도 한 입 먹어줘. 어떤가요? 근데 솔직히 괜찮아. 진짜 먹어볼게. 진지하게 성원. 어때? 아, 자존심 상하네요. 맛있어? 맛있어. 진짜? 응. 고추장찌개 맞나? 내가 했다니까. 그러니까 고추장이 진짜 없었으면 고추장찌개 맞나? 고추장 노렸어. 뭐라도 짜, 뭐라도 돼야 될 거 아니야. 봐봐, 짠데 계속 넣어. 좀 짜. 짜니까 물을. 내가 봐봐, 물 끓이면 된다는데 자꾸 넣어. 얘가 물을 덜 넣어서 그래. 자기가. 물을 조금만 넣어서 그래 얘가. 그러니까 끓이면 됐잖아. 원래 물이 없으면은 소용이 없는 거지 찌개는. 맛있어 이거? 고기 먹어. 고기 맛있어.
아니 라면 먹지 말고 고기 먹어봐. 고기 짠 거에 고기를 넣었으면 딱 좋다니까. 이름 어때? 고기 맛있지? 진짜 맛있어. 그냥 고기네. 그냥 미디엄으로 딱 잘 구웠다. 너무 맛있네. 만족. 그러니까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넌 이거 왜 그래? 놔줬다며. 응? 우리가 같은 된장찌개인데 이거 왜 그래? 야 니네 그만 싸워. 빨리 먹어. 선배 밥 먹고 있는데 진짜. 우리 요즘 좀 자주 싸워. 왜? 안 맞아. 안 맞아. 맨날 싸워. 아 난 누구랑 싸우질 않아가지고. 싸우고 싶어? 아니. 누가 나 쌈 싸줬으면 좋겠다. 야 내가 사줄게. 아 이런 거.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면 싸주면 더 멋있잖아 내가. 아이고. 기다려. 상추가 왜 이렇게 조그마하지? 우리 웅기는 이런 거에다 먹어. 딱 웅기한테 맞는 사이즈네. 딱 웅기 사이즈야 이거. 난 조그만 거 싸줘. 찹, 찹. 쌈장 찹. 이거 김치 먹어? 응. 되게 이렇게 차라 삐져? 이런 거. 와 쟤 너무 안 묻히게 잘 먹겠다. 휴지 줄게. 맛있어? 대박이지. 잠수함 들어간다. 먹을 수 있어? 응. 아, 먹어봐. 슝 내줘. 슝 내줘. 맛있어? 응. 네 차례야. 우리끼리는 저 고기를 진짜 많이 먹는 것 같지 않아? 응. 촬영 때도 먹고. 이렇게 나와서 먹으면 또 약간 다른 그런 게 있지. 느낌 달라. 아 진짜 인정하기 싫은데 맛있다 이거 고추장찌개. 맛있지? 응. 근데 진짜 이 정도면은 진짜 성공적인 거야. 아니 솔직히 내 기대 이상. 그러니까? 진짜 맛있어. 고기도 잘 굽고 된장찌개도 잘 끓이고 문제도 잘 맞추고. 재밌다게 나와서. 뭔가 이렇게 직접 만들어 먹으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 너무 좋아. 얼마큼 좋은데? 할 만큼 딱만큼. 설거지가 아휴 참 그 설거지가 많진 않다. 오 따뜻해. 끝났어. 라스트. 네.